이쪽을 살짝 풀어줘야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빼면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똑같이 놨을 때 길이가 약간 다르죠. 약 한 1.5cm 정도 길어진다고 하는데 요거 부싱을 빼는데 요거는 이제 고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손으로 충분히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서 요 부싱을 여기다가 약간 놓네. 그냥 끼면은 얘는 분명히 안 맞아요. 와샤를 넣으면서 강하게 잠가버리면 얘가 눌리면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쪽씩 빼면서 한쪽 끼고 한쪽 넣고 해야 되는데 얘를 두 개를 다 풀어서 요걸 먼저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좀 처져야 이게 들어가지 길이가 안 맞아서 아예 안 들어가요. 자, 슈바는 양쪽 다 뽑았고 여기를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서 나머지가 빠지죠. 이렇게 빠지면 얘는 이렇게 처집니다.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길어진 거를 부싱 넣은 쇼바 먼저 이렇게 먼저 넣고 사대를 약간 틀어줘야 되네.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차가 엄청 높아졌어요. 약간 여기 바닥에 타이어가 안 닿았는데 지금은 타이어가 닿을 정도. 반대편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 머플러 있는 쪽의 문제는 이쪽에 나사가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걸어서 잠그는 방식으로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걸어주라는 소리지. 들어서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오케이. 반대편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대편은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작업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다 맞죠? 어디 간섭 나는 데 없고. 자, 이제 조립문의 역순. 짐대를 손으로 먼저 빠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 하다 보면 빠가가 많이 나요. 아까 그 고무 부싱 때문에 안 들어갈 때까지 눌러주고. 아까 우려스럽다고 한 게 바로 이거. 순정일 때는 13mm를 이렇게 해서 그냥 풀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 하려면 이 머플러 탈거를 해서 여기 탈거를 해서 덜렁덜렁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랑 여기 덜렁덜렁하게 만든 다음에 공간을 내서 잠가줘야 되는데 지금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강하게 잠가주면 오케이 생겼어. 14mm도 한 번씩 더 확인. 이 타이어 공간이 나올 정도로 차가 떠버렸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체인도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인 확인을 위해서 괜찮은 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미세한 오차인 것 같아서. 차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시승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차가 뒷바퀴도 닿고 앞바퀴도 닿아버렸어. 와, 앞바퀴도 닿고 뒷바퀴도 닿으니까. 아이씨. 야, 이거 메인 스탠드하고 높이가 거의 똑같은데?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이거 봐. 완전히 넘어졌어, 완전히. 툭 건들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희한한 게 메인 스탠드하고 타이어 높이가 비슷해. 그냥 올라가. 와, 한번 시승 가보겠습니다. 시승으로 딱 앞으로 가면 그냥 메인 스탠드 높이에서 뭐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 시차 높아진 거 봐. 많이는 아니지만 170키인 제가 뒤꿈치가 안 닿을 정도로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요철이나 이런 거 한번 넘어도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단한 게 아니고 꽉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유, 저 새끼들 그냥. 아이, 빵빵되면 어떻게 차가 있는데. 아이, 짜증나게. 사람인데 어떻게 가란 소리야. 자, 차 자체는 굉장히 쫀쫀해졌습니다, 지금. 일단 그냥 타면서 그 요철 테스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불편하게 넘었는데. 그리고 잔잔한 진동. 이런 도로 있잖아요, 이런 도로. 꽁꽁 했을 때 쫀쫀하게 잡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차가 높아서 그런가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무래도 골목이 길이 메인 도로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뒤는 확실하게 잘 잡힌다. 근데 앞쇼바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약간은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km라서 그냥 뭐 괜찮은 속도지만 사실 이거를 제가 바꾸는 게 뭐냐면 순정 쇼바일 때 뭐 80km든 90km든 속도가 많이 올라가면 슈퍼커브의 안정성, 제 리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커브의 안정성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완성성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슈퍼컵을 탈때 60km 이상 땡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내리막을 타든지 뭐든지 탄력을 받아서 속도가 올라가든지 80km 이상 구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작은 요철에서도 굉장히 휘청휘청 되는 그런 슈퍼커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개선이 돼서 워낙 부드럽고 그런 신형 커브가 됐지만 고속에서 밸런스가 와 이렇게 안 좋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18년치게 이 다케가와를 끼고 있었으니까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순정 쇼바의 신형 커브를 탔더니 와 속도가 올라갈수록 불안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다케가와를 여기다가 이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쇼바를 하나 사가지고 끼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돼 있는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새로 사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자동차 렉산 스포츠, 그러니까 4륜 구동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리프트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리프트업은 쇼바의 스트로크가 조금 긴 쇼바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강성이 있는 스프링으로 교체하면서 그런 쫀쫀함, 이런 것들을 조금, 극대화 시키려고 그런 리프트업 작업을 하고 사제 쇼바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딱그 느낌이 들거든요. 달리면 달리는 대로 그냥 이질감 없이 잘 잡아준다. 근데 이게 고속으로 가면 극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생깁니다. 더. 늘 같은 생각이지만, 뒷쇼바만 갈아서 무엇하나, 앞쇼바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작업하는 업체는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뭐, 핸들 털림 1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작업자, 분이. 이런 거 요철 넣으면 돼. 쫙 잡아줘, 쫙. 쫙. 우와! 괜찮다. 엉덩이가 약간 뜰 정도로 당겼는데, 탁 잡을 때, 쫀쫀하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엄연히 고속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쿵 떨어질 때, 이럴 때탁 잡아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꿈도 안 주는데,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싶네요. 이 쇼바를 업을 하든지, 18년식 쇼바를, 순정 쇼바를 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저는 뭐 지인이 부싱을 빼주긴 했지만, 이런 거 굉장히 높거든. 이거 아우 괜찮. 와 엉덩이 안 아프다.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대만족. 잘 바꿨는데 좀더 타봐야겠지만 오늘 저녁에 한번 밧바리로 타면서 고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어떡하지? 뭐라? 웃음이 나네. 괜찮은데? 아 동생 불러야 되나? 타보라고? 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세워놓을 때 굉장히 기울어진다는 거 이렇게 거의 넘어지듯이 오히려 이게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거의 넘어지듯이 이렇게 돌릴 때도 편해졌어. 메인을 하면은 이미 메인이 펴졌어. 그냥 손안 대고 그냥 밟아도 메인 잡히겠어. 이거 볼래? 이거 봐. 손안 대고 밟았는데도 메인이 잡혀. 이 정도야. 그러면서 뒷바퀴 한 1cm 떴나? 아무튼 오늘 밤에 가능하다면 시승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